한 전주 농협 직원의 8억 원대 농약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주 농협 측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횡령 손실금을 객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협 전북본부가 전주 농협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전주 농협입니다.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 농약 업체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약 8억여 원.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8억 1,600만 원이란 사고가 발생하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하는 것은 전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전혀 가동이요. 이후 문제는 또 발생했습니다. 전주 농협이 횡령 손실금을 만회하겠다며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거둔 겁니다. 직급별로 구체적인 할당 금액까지 정했는데 농협 측은 자율적인 모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농협 전북본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적 모금인지 강제 모금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직원 설문조사가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주농협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기명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본도 안돼 있는 자들이 무슨 감사를 하겠다고 쇼를 합니까, 동지들? 직원들은 이를 두고 농협중앙회가 전주농협 조합장을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전북본부 측은 설문자와 설문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을 쓰도록 한건 조사의 정당성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특정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증명이 좀 필요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강제 모금, 여기에 감사의 정당성 논란까지 전주 농협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혁입니다.